페라리, 필로티 페라리 488 피스타 공개. 720마력 파워. 사진 페라리, 필로티 페라리 488 피스타. 데일리카 김송이 기자 페라리가 르망 24시 레이스를 기념하는 특별 모델을 공개했다. 19일 페라리에 따르면 페라리는 지난 15일 페라리 차량으로 레이싱에 참가하는 고객들을 위해 488피스타의 특별 모델인 필로티 페라리를 공개했다. 해당 모델은 페라리 테일러메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됐으며 프랑스 라샤르트 서킷에서 열린 르망 24시 레이스 본 경기 하루 전날 선보여졌다. 필로티 페라리 488 피스타는 작년 FIA 세계 네고 레이스 챔피언십에서 AF 코르세 488 GT팀의 알렉산드로 피에르 구이디와 제임스 칼라도가 52번을 달고 대회에 참가해 제조사 부문과 드라이버 부문에서 동시 우승을 차지했던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사진 페라리, 필로티 페라리 488 피스타. 외관은 레이싱 버전의 488 GT를 연상시키는 이탈리아 국기 색상의 레이싱 스트라이프가 적용됐으며 FIA 세계 네고 레이스 챔피언십 대회 로고와 우승을 상징하는 월계수 장식 488 GTE가 참가한 레이싱 경주 클래스를 나타내는 피아로라는 단어가 부착됐다. 이탈리아 국기 색상의 라인이 입혀진 차량 측면은 고객의 개인 레이싱 출전 번호를 장식할 수 있으며 이번에 르망 24시에서 공개한 모델에는 작년 FIA 세계 네고 레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달성한 드라이버들의 번호 51이 표시됐다. 또 매트한 검은색 S덕트 내부, 리어 스포일러와 벤트 전체를 도색되지 않은 순수한 카본 파이버로 제작해 외관을 완성했다. 내부에는 블랙 알칸타라와 이탈리아 국기가 그려진 천공된 특수 경량 소재의 시트가 장착됐다. 변속겨 패들의 가장자리와 바닥 매트에서도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컬러가 눈에 띈다. 외부에 표시된 고유 레이싱 번호는 스티어링 휠 하단에 새겨졌으며 모든 카본 파이버 트림 부분은 매트하게 마감됐다. 맞춤형 디자인으로 마감된 내부는 고유의 식별 플레이트를 장착했고 카본 파이버로 마감된 도어 스텝은 테일러메이드 로고 장식으로 마무리된 것도 특징이다. 사진 페라리, 필로티 페라리 488 피스타. 필로티 페라리 488 피스타는 3년 연속 올해의 엔진상 대상을 받은 최고 출력 720마력의 최신형 3.9리터 8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했다. 이외에도 로소 코르사, 블루 뚜르드 프랑스, 네로 데이토나, 아르젠토 니러브레커링 등 4가지 외장 색상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488피스타 특별 모델 필로티 페라리는 페라리 모터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판매될 예정이다.